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안타깝게도 장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또 한 가지가 그동안 현금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2024년은 어떤 포지션이 좀 적절할까요? 일단 22년 전망서 가지고 왔을 때는 조건 없이 무조건 현금 가지시라고 했었고요. 네. 네, 무조건 현금. 네. 주식 가지 마세요. 부동산 하지 마세요. 네. 현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23년 때는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23년 때는 금리는 높아지지만 어쨌든 주가는 바닥 찍고 2500선에 가깝게는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강한 상승장을 못 보고 또 하락장도 강한 하락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가질 때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주식 비중을 좀 가지셔도 좋겠고, 근데 안전 추구형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현금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23년 전망이. 네. 근데 24년 전망은 네. 조금 더 시장에 비중을 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시중금리는 조만간 정점을 찍고는 떨어질 거예요.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없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시중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미국 셧다운을 놓고 굉장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휩싸이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막 상승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더 인상할 것 같아 하니까 그런 것도 또 다 상승 요인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셧다운이 정말 시작된다. 그러면 다시 공포감이 들 겁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 특히 제 생각에는 셧다운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 임시 예산안만 통과된 거잖아요. 본 예산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1월 중반까지 이 셧다운이라는 불확실성을 해결한 게 아니라 지연시켜 놓은 거예요. 시간을 번 거예요. 임시 예산안을 가지고. 네. 45일 정도. 근데 11월 중순 정도가 되면 만약에 그때까지 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다시 공포감이 또 돌 겁니다. 셧다운 정말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쯤에는 또 국채금리가 치솟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셧다운이 해결이 돼요. 예산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또 불확실성이 확 꺼지죠. 그럼 국채금리가 치솟던 것이 다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채권 투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국채 투자를 비중을 좀 늘린 것도 괜찮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셧다운이라는 문제를 제껴두고,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껴두고 금리의 관점에서 보면 셧다운이 실제 단행된다. 그럼 생각보다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타격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또 없다의 무게를 둬도 돼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런 경향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셧다운이 전개된 다음에는 좀 공포감이 그때 일시적으로 들겠지만 그 지점에는 여러분이 뭐 선택을 하셔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제가 전망하에 23-4년 2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물가 확실히 잡혔다, 곧 금리 인하 있을 거다 라는 기대감이 막 집중될 때가 있어요. 네. 그 지점이 24년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로선 보고 있는데 그때의 물가 상황, 금리 인상 기조를 보시면서 그 지점이 맞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신다면 그 정도에는 같이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또 내 집 아니겠습니까? 네. 내 집은 전 재산이고 전 재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한 대출을 의존하지 않아도 가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내 집 마련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한국 경제 실물 경제 부분 네.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미국의 이제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네. 중국발 뭐 경제 위기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한 가운데 한국 경제는 이제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네. 축에 속하는데 네네. 한국 경제 또 전망을 해주실 때도 보면은 예. 정리하실 때 보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24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나쁜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드는데 네. 어떤가요 좀? 23년은 유독 한국 경제가 나빴고요. 네. 24년은 다 같이 나쁩니다. 그래요?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요.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점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 근데 그렇군요. 23년 경제 전망서에도 한국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네. 첫 번째 트렌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였어요. 근데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23년 중반부터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근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24년에 오죠.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제시해드리면 첫 번째는 경기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물가를 봐야 되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경제성장률의 이 추이가 어때요? 22년 둔화, 23년까지도 좀 둔화에 가까운데 경기 침체와 어중간한 선이죠. 네. 근데 24년은 경기 침체입니다. 아. 평년 성장률을 밑돈 채 L자로 꺼져가죠. 네. 이게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제 위기 2020년과는 다르지만 L자로 점점점 꺼져가고 평년 성장률을 밑돈 채 움직인다. 이 경기 침체의 개념이에요. 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공존하느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24년까지도 안 잡힌 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병존하는 구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떻느냐, 이 질문이신데 조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때도 질문 드렸는데 또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가 치솟아요. 소득도 같이 늘어나요. 네. 이거는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네. 같이 느니까.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소득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물가도 같이 떨어져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견딜만한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줄어든다. 와, 최악이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고 그걸 상회하면 고물가예요. 근데 23년부터 보세요. 물가 상승률은 계속 고물가죠. 네. 그죠? 24년에도 안 잡힌 채 유지되죠. 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경기를 볼게요.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보면 2%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걸 밑돌면 경기 침체라고 전 정의를 합니다. 네. 잠재 성장률도 채 안 되면. 근데 언제부터 밑돌았어요? 23년부터 밑돌아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는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22년은 뭐예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니까. 이건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구분할게요. 아, 네. 22년은 인플레이션 경제고 둘 다 2를 상회하니까. 네. 근데 둘 다 2를 하회하면 디플레이션이겠지만 23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처음 경험한다. 아, 처음 경험이에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일종이에요. 경기 침체이면서 소위
저물가이면 경기 침체인 거고요. 경기 침체이면서 고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야.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경기 침체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해서 23년 전망서에 그 부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네. 했고 그때 전망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온 거죠. 그때는 제가 1.6에서 1.7% 정도로 전망했는데 네. 그 전망 중에 시나리오 중에 가장 나쁜 최악의 시나리오가 1.4%였거든요. 네.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1.4%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근데 24년 경제를 보면 역시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을 마주하니까 역시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래서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더 역동성이 사라지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더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역동성이 헤쳐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또 역시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러다가 우리도 장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게 두 번째 한국 경제 트렌드로 장기 침체 오나인데 뭐 안타깝게도 장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많이 고조된 겁니다. 이게 그만큼 상처의 흔적이에요. 상은 효과예요. 그래서 23년 연내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고 24년을 만났어야 되는데 해결을 채 못한 채 24년에 온 거예요. 안타깝지만 네, 그런 경제의 모습이라고 교수님 이런 상황과 네.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 정부가 긴축적으로 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세입이 줄어서 세출을 늘리기가 일단 쉽지 않은 구조예요. 네. 아버지가 월급을 찾고 전월에는 100만 원 가져오시다가 이번 달에 50만 원 갖고 왔는데 어머니가 100만 원 쓰시면 됩니까? 세입이 줄어서 세출도 줄이는 건 이해가 가요.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3년 연내 물가를 못 잡았으니 24년에도 빨리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지출을 안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네. 근데 제가 정부 정책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긴축적 재정 정책은 좋으나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나아갈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우리 인구 있어요? 없어요. 인구 준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네. 그럼 대놓고 얘기해보자. 우리 자원 있나요? 없어요. 노동력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있나요? 우리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건 기술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계가 둘로 분절되고 우리가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아 국가,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고 하죠. 이들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가져가야 돼요. 자원 부족하고 노동력 부족하니까 생산기지를 이쪽 국가들과 협력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나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의 강점이 뭔가요? 노동력인가요? 자원인가요? 기술력. 기술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긴축 재정을 펼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분배할 때 12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12가지 부문별로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제가 공감하지만 그런데 R&D 예산과 교육 예산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어떤 국면에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 예산과 R&D 예산을 더 늘려서 미래 유망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부문, 생성형 AI, 빅데이터 전문가,
R&D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기술력들이 미래 유망 기술력을 포착해서 유망 산업을 우리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 움직여야만 바기닝 파워가 생겨요. 너 우리랑 협력하자. 너 소재 좀 줘봐. 니켈 좀 줘봐. 리튬 좀 줘봐. 내가 2차 전지 잘 만들어서 싸게 공급해 줄게. 이래야 협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R&D 예산과 교육 예산만큼은 늘리고 나머지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지금 24년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가지 부문의 예산만 역사 이래로 가장 강하게 줄였고요. 나머지 예산은 늘려요. 아... 긴축 재정에는 동의하나 긴축 재정의 모습은 제가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덜 들어오니 50만 원 내에서 살림살이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해요. 재정 건전성 챙기는 거 동의해요. 그렇다고 줄일 걸 줄여야 되는데 아이 분유를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아이한테는 우유 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제발 이 얘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술에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미 동의하고 갔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요 얘기도 다 국회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부분이 맞는가, 아직 예산안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제 얘기가 틀렸을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조합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 노동력, 기술력 이렇게 네. 딱딱 짚어주시면서 네. 왜 우리가 이런 재정 예산에 있어서 R&D와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지를 네.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동산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는 비대칭화, 대칭이 뒤틀리는 거죠. 둘로 네. 쪼개지는 거죠. 이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출연해서 그 부분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네. 그 부분 꼭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 제가 책의 시작을 이제 프롤로그에서의 첫 문장을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길이다. 이게 지금 24년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24년 3년 안에 힘들었는데 안타깝지만 24년에도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산시장의 모습은 실물경제의 흐름과 달리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제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프롤로그 말고 첫 시작하는 그 책의 시작을 이 그림과 함께 시작했거든요. 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그림이에요. 1568년 독일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네 명의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에 의해 길을 이끌려서 안내받고 있죠. 근데 그 네 분을 안내하고 있는 분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뭔가를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 함의는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고 나는 그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 보니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되는지도 판단이 안 서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제가 경제를 분석하는 게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경제를 분석하는 게 일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상당 부분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참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융달 책방 보시는 거. 그러면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다른 방향을 얘기하시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과 다르니 이 사람을 배제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됩니다. 네. 내가 경제를 봐야 됩니다. 내가 경제를 좀 들여다보고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관찰하시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스스로 판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게 책의 시작인데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경제에 눈을 뜨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능력을 갖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그 앞에 네. 뭐 되게 두려운 게 있고 막 고통이 있더라도 좀 알고 가면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제 전망서 그 오르막 다 정상이 오른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네. 또 교수님께서 이 상은점이라는 굉장히 뇌리에 꽉 박히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인플레와 고금리의 상처는 낮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흉터가 남는다. 그 요 한 문장을 많이들 숙고하시면 2023년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희망을 또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시의적절하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내용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2023년 경제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